유방암의 로봇 수술이 그렇게 시행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유방 자체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을 잘 이용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로봇 수술을 이용해서 유방을 수술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장점은 기존의 수술 방법으로는 유방 피부, 유방에 위에 있는 피부의 절개를 가하게 되지만, 로봇 수술을 이용하게 되면 겨드랑이 쪽에 4 내지 5cm 정도의 절개를 가한 후에 로봇을 이용해서 유방 조직을 피부 밑을 통해서 다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방 자체에 어떠한 흉터도 남기지 않고 유방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로봇 자체가 아주 확대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이라든가 이런 걸 다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출혈 같은 일이 훨씬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개 부위를 통해서 성형적인 미용 수술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래 유방 모양을 다시 만들어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막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어떤 기관에서는 열심히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아마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유방암에 대해서 로봇 수술의 홍보가 갑상선암과 같이 많이 되지 않은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로봇 수술 자체가 비용이 좀 절개보다는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 문제, 홍보의 문제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긴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추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로봇 수술을 하고 난 환자인 경우에 본인이 직접 자기 유방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봤을 때 어떤 흉터도 없이 모양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분들이 자기 유방에 흉터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한 그 실망감을 가지지만 로봇 수술 자체에서는 전혀 흉터 없이 모양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현재는 유방의 로봇 수술 자체는 유방 조직을 전체를 제거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제거하기보다는 유방 조직 전체를 다 제거하는 게 현재 로봇 수술의 기본 수술 방침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암 자체가 좀 넓게 퍼져 있는 부분 절제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이나 아니면 암이 한 유방에서 여러 군데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너무 진행이 안된 유방암에 한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서는 유방암 크기는 작더라도 유방 조직을 전체를 없애기를 원하는 재발 문제 때문에 없애기를 원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수술 자체가 유방 조직 전체를 다 제거, 피부와 유두, 유류는 살려준 상태에서 유방 조직 전체를 다 없애기 때문에 로봇 수술 자체만 하게 되면 유방 모양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봇 수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성형적인 수술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성형적인 수술이라면 유방에 보형물을 넣어서 모양을 유지시켜 주거나 아니면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모양을 유지시켜 주는 유방 재건 수술을 성형해서 재건하는 수술이 기본적으로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